안녕하세요.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 23년 오늘이 3월 15일이네요. 제가 췌장 무릎 시술 결과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췌장 무릎 시술을 받고 바로 이제 검사를 했지만 이제 6개월의 경과를 보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췌장 무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액질이고 무릎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췌장의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수술이 상당히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같은 거 이제 보면 어찌 생각하면 좀 절망적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 무릎 시술이라는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 그것을 다른 의사들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또 시술을 하지 않을까? 유일하게 서울대 김영태 교수님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그 시술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다른 의사분들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데도 함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췌장 무릎이 점액질에다가 머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의사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실 건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그 췌장 무릎 시술이 뭐 쉽다거나 다른 대체요법으로 뭐 수술이 있다고 하지만 수술은 사실은 예후도 좋지 않고 부작용도 많고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같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고민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의사 여러분들도 그런 시술을 안 받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아니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그런 학술이나 이게 다 이미 밝혀졌을 텐데 모르시는 걸까요? 저같이 절망적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요번에 가서 결과를 보러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경과를 보러 간 거죠. 갔는데 좀 작아지기도 했대요. 무릎이 3cm가 넘었었는데 좀 작아졌는데 김영태 교수님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한 1년 후에 한번 초음파 하나 찍어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에탄올 시술을 하면 이 나쁜 세포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암으로 갈 확률이 1%도 안 된답니다. 얼마나 이렇게 획기적인 겁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묻혀 있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진짜 가지 않습니다. 김영태 교수님이 거짓으로 얘기할까요?
거짓이라면 그것도 큰일이죠. 이건 저는 의학 뭐 이쪽에는 문의 아니라 어떻게 뭐 저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지신 분이 있다면 시술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